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2021년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올 4월에는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까지 확정을 시켰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부분을 또 아주 가열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밥을 지을 때도 쌀 싣고 물안 치고 불 켜서 익히고 떠들어야 되듯이 예타 면제가 올해 4월달에 됐고요. 지금 8월달에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세계 역사상으로도 가장 빠른 추진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착공은 원래는 설계까지 마쳐지고 착공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보상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상이라든가 설계 단계에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 보상을 통해서 조기 착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세계 엑스포가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에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실사단이 왔을 때 그럼 우리가 공항이 2030년 전에는 완공이 된다는 것을 좀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습니까? 우선 기본 계획을 저희가 1년 수립 일정으로 초단기로 잡아서 내년 8월에 기본 계획만 수립돼도요. 아마 우리 전 세계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실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 2030년 이전까지는 완공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축제 또 우리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좀 소멸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이 부활하는데 좋은 신호탄이 되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계획이 내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완성이 되면 그 후에 토지를 보상해야 거기에 설계를 하면서 착공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착공은 쌀이 익어야 그때 뚜껑을 열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